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이입니다. 마니아.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음식은 뭔가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카레 우동과 요 카레는 S&B 카레를 이용했고요. 그리고 치킨 가스. 요거는 짜장 소스에 찍어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 샐러드 준비했습니다. 케첩과 마요네즈로 버무린 옛날 샐러드. 끝이에요? 뭐 짜장은 말안 해요? 말했죠, 뭐. 말했어? 화면 안 보세요. 들리십니까? 화면 보세요. 화면 안 보세요. 화면 들리십니까? 보세요.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유순자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꾸꾸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하희인지 희희님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히히. 아, 하이 아니야? 잘 하희님. 모르겠습니다. 아. 이도가 그렇게 꼭 집어서 말해야 되겠습니까? 남자가 왜 카레우동 먹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자만 먹습니까, 이거? 먹는데 뭐 장사 있습니까? 자, 일단, 치킨 가스 좀 잘라볼게요. 네, 빨리 잘라주세요. 요 치킨 가스는 식자재 왕에서 나온 치킨 가스예요. 적당한 크기로 잘라보겠습니다. 자. 우리 추천이나 한번 눌러주세요. 추천. 유순자님 추천 고맙습니다. 네, 남자는 감사합니다. 카레오 뭐예요? 감자도 잘 익었다. 잘 익었어요. 감자도 잘 익었어요. 사진 얼른 하나 찍고. 여잔데 왜 이모티콘 남자예요? 오빠들을 봅시다. 네, 그쵸? 저희들만 보시면 돼요. 네네. 너만 보인단 말이야. 이덕진, 고마워. 우리 원장님과 실장님을 봐야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인스타에 있잖아. 그 보글보글 끓는 잠깐 짧은 동영상이나 더 좋은 것 같더라. 찌개 있잖아. 멈춰있는 사진 말고. 끓이는 모습 같은 거야? 끊는 모습? 근데 푸디는 영상이 안 동영상 안 되죠? 잠깐 조용히 볼게요. 너무 어두워 근데. 조금만 할게요. 시작. 끝. 두 분은 찍먹이세요, 부먹이세요. 찍먹을 더 좋아합니다, 부먹보다. 네. 어떻게, 길게 누르라고? 푸디로도 동영상 찍을 수 있어요? 푸디 길게 누르면 동영상 된다고? 아, 왜 이제서야 알려주는 거야, 이도가, 이슬님. 왜 이제서야? 왜왜 이제서야? 이제서야? 그러지 않더라고. 아, 꾹 누르면? 찡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8님, 안녕하세요. 하영님, 하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웃죠? 저는 부모? 부모. 아니, 이도기는 부모. 부모요? 얘기했지만 이미 찍고 계시던 거. 제이형, 치킨가스 카레에 또, 네. 네네, 이렇게 찍어 먹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안 하고, 네네. 카레 찍어 먹어도 됩니다. 굳이 짜장만 안 찍어 먹어도 돼요. 버드님, 불 껐어요. 고마워요, 버드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직접 담근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너무 맛있어서. 짠. 맛이 끝내줘요. 자, 빨리 먹어볼까요? 모든 음식을 바삭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동님께서
라면을 다 불려서 드시는구나. 이빨이 없나요? 근데 이동님 치킨은 어떻게 드세요? 치킨? 킹팅 불은 라면 드세요. 떨어서 이것도 안 드세요. 카레 면부터 먹을까? 네. 아, 이동진 그래서 양념치킨만 먹어? 이건 먹어. 이건 뭐예요? 이건 먹어. 저건 뭐예요? 그릇. 이거 국물 혹시나 뭐 드시려면 여기다 깊은 데다 하시라고. 너무 안 보여서. 여기. 따로 카레 아, 덜어. 아, 더 드세요. 빨리 덜어. 거실 때는 덜어서 드세요. 드세요. 어, 탄핵 들어왔네. 탄핵쟁. 안녕. 어디 갔지? 바로 사라졌습니까? 네. 추천 누르고 사라졌나봐요. 붙잡힐까봐. 아, 후라이드는 그냥 싫어요? 저는 솔직히 치킨 중에 후라이드가 제일 맛있어요. 그냥 이제는 담백한 게 제일 맛있어요. 담백한. 그 재료 본연의 맛. 소스 양념 맛 이런 거 말고, 그냥 그 재료의 본연의 맛. 현이 언니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현이가 준 거 안 써요? 젓가락이요? 네. 저 써야 되는데. 아, 면빵 미치겠다요, 핵쌤님. 맛있겠다, 이덕진. 자, 새로 오신 분들 추천. 감자찜. 감자가 완전 잘 익었어요. 근데 감자 진짜 많거든요. 지금 여기 감자 진짜 많아요. 이슬님께서 면은 끊는 게 아니죠. 어머, 죽으면 어떡하려고. 다치면 어떡하려고. 맞아. 덕후찡 아직 안 먹어봐서 몰라요. 면발에 카레가 좀 스며들었나요? 물어보시면. 네. 드셔보셨습니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는 아니고. 니가 참 예쁘게 담았네요. 저는 일부러 브로콜리 안 담았네요. 예. 저 조심히 잘 가십시오. 빠이빠이. 자, 카레 우동찡이 안 보이니까 반대로 돌려야 되겠네요. 네. 자. 어우, 비주얼 굿. 무제님 안녕하세요. 오호님 다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카레 우동입니다. 카레 우동. 배고파. 네. 배고파요.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부터 해만게. 뭐부터 먼저 먹어? 나는 감자. 햄부터. 햄. 뜨겁죠? 욕심내 부렸네요. 아니요? 안 뜨겁습니까? 네. 입천가 다 된 거 아닙니까? No. 네네. 많이 드세요. 네. 성경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뜨겁네. 이동님 제육 드시고 배부르게 감상주. 배불. 자, 여러분 카레 우동 한입 드세요. 아, 버드님께서 저 오늘 도미노 피자 새로 나온 거 먹었는데 맛나더라고요. 도미노 피자 하면 그거죠. 홍 모시기. 저희가 지난번에 먹었던 거 아니에요, 해버드님? 아, 그럼 미스터 피자네. 네. 뭐라고요? 제가 말한 거는 미스터 피자였어요. 우리가 먹은 건 동전 피자예요. 네. 빨리 정정 해주세요, 빨리. 네. 정정했습니다, 아까. 도미노 피자. 일단 요거 좀 먹고 빌려드릴게요.
적당히 해주세요. 그 장조림 같은 거 언제 드는 거예요? 응, 맞아요. 아하. 이름 뭐였죠? 저희가 얼마 전에 바로 먹었죠. 그거 맛있죠, 해버드님. 해뚜껑님 오셨습니까? 해뚜껑님 안녕하세요. 브레이즈드 포크. 도미노 피자의 브레이즈드 포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피자 이름. 맛있네요. 자, 해보신 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감자 너무 맛있어요, 감자. 감자. 감자 굿입니다. 힘은 쏘쏘. 감자. 자, 현이가, 서걱지가 먹지 말고 천천히도 드세요. 라고 하시네요. 천천히 먹고 있어요. 저희 배가 너무 고픈 상태예요. 네. 꽃돌이 너무 좋아요. 카레가 진한가요? 네, 진합니다. 일상적으로 저희가 오뚜기 카레 가루로 된 거 많이 드시잖아요, 노랗게. 네. 그거 먹다가 요거 먹으면 확실히 맛이 틀려요. 그리고 강원도 고랭지 감자인가요? 해버드님께서. 자, GOD님의 바톤을 이어받고 달리시네요. 고맙습니다. 맵진 않아요? 안 매워, 안 매워. 안 맵기는 매워. 중간 맛이에요, 중간 맛. 요 카레 맵기는 중간 맛. 뜨거울 것 같습니다, 제니. 열무김치와 함께. 김치. 카레는 김치죠. 안 끊어 먹으려고 하다가 주댕이 다 될 뻔했어요. 하도 끊지 말라고 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현이 언니랑 현이랑 같이 보고 있네요? 웬일이에요? 누가 면 끊으랬어요? 줘봐! 끊지 말랬어요. 아. 미술팀. 아. 미술님이. 네. 조금 약간. 무서워요. 무서운 여자입니다. 네, 현아, 현이 언니 있습니다. 현이 언니야 있어. 총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총각김치. 예술진, 열차 타세요. 삐지지 말고. 감자찜. 김준현처럼 어떻게 보롤로롤로롤로롤로. 자, 덕후님 보여주십시오. 시범. 누가? 덕후님. 왜요? 덕후님이 저희 김준현 닮았다고 했으니까. 두콩님 무서운 여자네. 고백맹님 안녕하세요. 푸시푸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니킴님도 안녕하세요. 닉 바꾸신 것 같은데. 푸시푸시님 관종이시라고요? 열관종? 예, 저희는 친한 형 동생 사이입니다. 외형제 같은 사이에요. 외형제 사이에요. 같은? 외형제 사이에요. 맛있죠? 맛있어. 이게 그전에는 우리 그 오렌테 소스로 먹었을 때 오늘은 네. 케찹 마요네즈 이용한 옛날 샐러드.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방송 2일차인데 세팅 잘했네? 뭡니까? 그리고 저희 방은 존댓말 쓰셔야 돼요. 반말 네. 쓰시면 안 돼요. 어? 제이와마니해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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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님도 안녕하시고요. 별멍이님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게 맛있었어. 일단 먹고. 자, 레몬에이드로 입 헹구고. 자, 대기. 일단 그냥 먹어볼게요. 네, 저도. 그냥 오픈에 나와서 봤어. 이걸 해야 되겠다. 치킨 가스 먹어볼게요. 네. 소리를 먼저 드십시오. 소리가 웃겨요. 때리고 싶네요. 치킨가스라서 그런지 살이 좀 더 부드럽네요. 맛있어요. 돈가스보다. 맛있어. 맛있습니다. 이번엔 사약에다가 풍덩 여러분 난이도 아 초코 치킨 가스입니다.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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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여요, 근데? 어떤 게 잘 보여요? 역시 먹방 본 건 다음날 먹어줘야 합니다. 버드님 내일 뭐 드실 건데요? 짜장과 치킨가스라니. 치킨도 찍어 먹을 거예요. 아, 카레에도. 찍어 먹. 카레. 카레가 좀 더 맛있네요. 버전님께서 치킨가스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마트를 다녀와야겠어요. 뭐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으십니까, 따로? 너 근데 여기 거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했죠? 자야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연이님께서 카레 으동 맛있습니다. 훅 담궈서 뚝뚝뚝뚝. 아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니 다시 카레 우동. 아이고 면파라. 집게로 다 끊어 놓지 마세요. 그 부분만 잘 갖고 가세요. 보디. 일로 와. 감자가 진짜 많아. 이거 밑에 이게 깊은 팬에 다 감자예요. 감자 저희 한 4개 넣었어요. 4개. 머리를 써야지. 바보야.
덕붙이는 감자 안 먹어? 맛있습니다. 감자 안 먹어요? 저 감자 엄청 좋아하는데. 이렇게. 카레 우동은 취저. 취저 인증이라고. 아, 인정이라고. 네네. 야밤에 밀가루가 최고죠. 밀가루, 밀가루. 여기 넣을까? 아니요. 왜요? 안 보여요. 아. 여러분, 감자 맛있어요. 자, 덕구찌는 그러면 포테이토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프렌치 프라이. 감자가 왜 맛이 없어요? 그러게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항상 감자 사리를 항상 추가해요. 그것도 두 개 이상. 네. 두 개 이상씩 감자 사리 추가해서 먹어요. 항상 근데 감자, 아이, 너 하나 더 먹어. 너 먹어. 아니야. 형 먹어. 막 이러잖아. 네. 돈가스요? 해뚜콩님? 네, 드시고 인증해주세요. 방송을 왜? 조합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현이 좀 전에 추천 눌렀네요. 현아, 나오세요. 아, 뒷목이야. 아, 뒷목이야. 현이야. 현아. 지금 먹으러 간다고? 집 앞에 걸랭이. 지금 하는 데 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찐먹, 찐먹. 일단만님, 리하이요? 아, 24시간 분식집 하나? 그거 김밥 천국밖에 없잖아. 로체님 안녕하세요. 캐리베리님 오셨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샐러드. 샐러드. 옛날 샐러드. 푹! 푹! 여러분, 카레에 찍은 치킨가스. 샐러드 맛있네요. 오늘도 메뉴 선택이 네. 탁월하셨네요. 조합이 좋아요. 괜찮습니까? 해버더니 조합 괜찮아요? 샐러드 씹는 소리. 감사합니다. 리하이 어머님. 아삭아삭. 메뉴 신경 쓰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쵸? 어, 언제 돌아왔, 또 튀어나갔냐, 타네. 언제 돌아왔었어요? 아까 돌아왔다 또 튕겼어요. 아.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근데 떡볶이. 그건 뭐지? 아 무슨 말 하려다 까먹었어. 뭐라고? 코놈 참 실하다. 타넷입니다. 닉네임 바꾸고 들어왔네요. 타넷. 아, 네. 뭐가 싫합니까? 물걸로 해서 한 번씩 이제 꺼내놓고 눌러서 해서 어느 거야? 지금 몇 번이야? 한 개 펴봐. 마요네즈 하니까 1번 두 분은 아이디 외워서 닉 바꿔도 다 알아요? 네네 타네 넌 거 다 알아. 일떡만이 리하이요. 짜장떡볶이? 이독지 우리 엄마 234 맞습니다. 짜장떡볶이도 괜찮지만 엄마. 짜장떡볶이보다 그 간장떡볶이 있잖아요. 궁중떡볶이 맛있어요. 맛나죠? 돈까스 추천이요? 여러분 식자재 마트 식자재 왕인가? 그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들 네. 가격도 그렇게 많이 안 비싸고 괜찮아요. 짱짱짱.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음식이 좀 깨끗해요. 깨끗해. 항상 뭐 이렇게 튀기거나 조리해서 먹으면 네. 너무 깨끗해. 맛도 괜찮아요. 맛있어요. 김말이 진짜 맛있어. 김말이 특히 김말이. 김말이부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희가 먹어본 게 김말이랑 치킨가스, 그 돈가스, 또 뭐 있었죠? 치킨 탕수육, 초코 치킨가스 아시겠죠 타네님? 네. 다음에 분식 먹방으로 치킨 김말이도 드실 거죠? 미술쟁이 물어보네요. 식자재 왕이야 마트야. 식자재 왕. 식자재 왕. 네. 네, 이거 식자재 왕 거예요. 네.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만 원도 안 해요.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만 원도 안 해. 아, 네. 가성비 짱. 탄핵 고기는가 합니다. 닉네임 왜 저래? 읽어보라고. 햇볕 흩돋 흩. 아니야? 김말이 드셔서 치킨 탕수육, 치킨 탕수육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예? 치킨 탕수육. 기억 안 나십니까? 아, 치킨 탕수육 진짜 맛있지. 나 또 치킨 가스 말하는 줄 알고. 치킨 탕수육. 치킨 탕수육 맛있어 치킨 탕수육 네. 햄버거에 그러면 일등 어머니 햄버거처럼 돈까스 저걸 햄버거 보라고요? 어 학동님 오셨네요. 학동님 학동 LG 안녕하세요. 학동님 안녕. 안녕하세요. 햇쌤님께서 카레 우동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 우리 햇쌤님 뭐하고 계세요? 채팅이 너무 뜨문뜨문. 뭐 하십니까? 햄버거 피자 이런 거 다 우리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GOD님. 유튜브 한번 가봐, 유튜버! 네. 그리고 제가 가끔 바쁠 때는 제가 이제 사먹기도 해요. 그때 가끔 먹어요. 리뷰 먹방으로. 집이에요, 쌤님. 그러시면 빨리 리얼 채팅 하세요. 초코 아니죠? 짜장에 빠진 치킨가스입니다. 짜장에 빠진 치킨가스.
짜파치. 짜파치. 치킨, 그 짜장 괜찮습니까? 치우라고? 짜장에 찍어 드시는 거? 어떤 조합이 제일 맛있습니까, 저 게임? 맛있어요. 많이는 이 카레 찍어먹기도 맛있네요. 그렇죠. 카레는 재료가 되게 많이 들어가서 네. 맛있고 우러나기도 하고. 네. 이 짜장은 그냥 파는 카레, 그 짜장이에요. 얘는 그냥 이공유님 안녕하세요. 감자 감정 눈을 감정 근데 이렇게 먹 오랜만에 먹으니까 전 이렇게 먹는 게 되게 맛있더라고. 제로님 본방 사수하십시오. 아, 춘장 립스틱. 전에는 그걸로 했었죠, 뭐지? 누텔라. 이거 놔두면 더 웃기겠다, 이렇게. 자, 안 보일까요? 보이네? 네. 안 보이네. 요렇게. 요걸로 만들었습니다. 케첩과 마요네즈. 근데 카레밥을 한번 먹으면 좀 질리지 않나요? 그렇긴 해요. 맛있긴 한데, 그래서 카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레가 응용할 게 되게 많잖아요. 네. 뭐든지 막 찍어 먹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뭐든지. 근데 카레는 어렸을 때막 세네 그릇씩 먹었어요. 네. 한 방에.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카레를 진짜 맛있게 잘 하시는데요. 네. 일단 저희 어머니는 일단 무슨 음식이든 좀 맵게 안 하시는 편이에요. 칼칼하게. 청양고추도 진짜 많이 넣고. 그래서 질리지가 않아. 이동님께서 그래서 오빠가 입이 맵게 길들여졌나 봐요. 그런가 봐요. 저도 길들여지고 있네요. 점점. 감자, 감자, 나와라. 감자투성이야. 감자투성이. 짱만아, 짱만아. 지금은 많이 오빠 길들이는. 엄마님께서 오빠는 땡좀 먹고 그리 키가 컸나봐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요, 예전엔,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던데, 예전에는 키 순서대로 번호가 정해졌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네. 중학교 때 제가 3번이었어요, 3번. 3번. 근데 1번이 하기 싫어가지고, 뒷꽂이지 막, 억지로 1번 하기 싫어가지고, 네. 다시, 아니, 그게 뭐, 다시, 아, 으 이렇게 해서 3번. 약하네요. 뭐, 어떡해요? 얘기하는 건데요? 아, 덕꽂이는 5번 밑으로 내려온 적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컸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는 1번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주개코님 안녕하세요. 앤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빠, 코 청소 안 해요? 다 보였어요? 네. 그런 채팅 읽지 않겠습니다. 몇 번이었다고요? 1번 해본 적은 없고요.
잠시만요. 그래, 10번대? 한 10번대였어요. 이덕지 2번 아닙니다. 한 10번대. 근데 티저한 게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근데 엄청 노력 많이 했어요. 그냥 큰 거 같진 않고. 타넷이, 님들 눈 안 좋아요? 네, 제 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그러십니까? 잘하고 있죠. 어떤 거요? 못했겠나? 왜 헤매서 뭔가 씹혔죠? 동코님 벌써 저 드디어 먹어요 고구마 돈까스 올려주세요 방송국에 인증 좀 부탁드려요 인증 두콩님 매력님 안녕하세요 희희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탄에 코 안 울렸어 뱉었어요 햄에 뭐가 씹혀가지고 마늘햄인데 이거 마늘햄 의성 마늘햄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또 한 말씀 좀 해보세요.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코를 뱉었어요? 제이님? 오늘은 무슨 상태예요? 취한 상태예요? 안 취한 상태예요? 타네님? 타네님? 오늘은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맨날 취하니까 타네?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의성 마늘햄은 안 먹는 걸로 급. 의성 마늘햄도 급이 있어. 브랜드가 많잖아요. 급이 있어. A, B, C. 야. 한 B급 이상은 드셔야 돼. 괜찮은 것 같아. C급은 너무 싼 거는 좀 그렇네. 역시 햄들은 너무 저렴하면 네. 밑거름밖에 없네. 떠마님 리아이요. 맛있는 건 맛있어요. 아우 레모네이드 짱맛 좀 특이한 맛인데 양맛 같기도 하고 어떤 게요? 카레 이게 지금 입술에 먹는 카레요? 네 맛있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우리가 쉽게 해 드시는 노란색 카레 있잖아 오뚜기 카레 가루로 만드는 네. 카레 네. 자기의 식성에 맞게끔 만들어 먹는 카레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빠가 아, 한 번 정도까지는 더 괜찮아. 네. 한 번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좀 진하게 타놨어요, 그리고. 타네, 탄산수 맛있어? 어떤 탄산수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이슬림. 네. 아. 오늘 근데 어떻게 된 거죠? 그러게요. 에헤. 이번 주가 또 그준 거야, 도로시.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닙니까? 탄에서 트레비, 이슬직도 트레비. 그래도 맛있어, 그래도 맛있어. 네. 그래도 맛있어. 아니에요. 싱겁지 않아요. 아직 이렇게 보시면 레몬청에 레몬에 살들이 다 있어서 네. 칼에 짜지 않아요. 안 짜, 안 짜. 안 짜요. 띠용이는 일이 많은가 봐요. 제가 알려드렸죠. 그리고 요거를 맥주를 컵에다가 따르고 난 다음에 네. 레몬 하나 넣고 요거 청 한 숟갈 딱 넣으면 끝. 끝. 꼭 다른 맥주 말고 카프리 저렴하잖아요. 카프리 천 얼마, 천 얼마인가? 그랬거든요. 카프리에. 1250원? 카프리나 아니면은 조금 더 레벨 높은 코로나나 코로나. 코로나는 좀 비싸요.
또콩님 맛있습니까? 도마 돈까스. 그리고 제가 코로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여러분 코로나 캔으로 나온 거 알아요? 코로나 캔으로 나온 거. 원래는 없었잖아. 그렇죠. 조콩님 왜요? 맛은 비슷합니까? 아니요. 캔 사드시지 마세요. 제가 그 한 박스 사왔잖아요, 그때. 네. 좋다고 어시고 나는 캔 사왔는데 맛이 틀렸어요. 노노해. 많이 차이나요? 네. 싱겁습니까? 네네. 캔이 왠지 싸더라니까. 세일하더라니까요, 세일. 엄마님 이제 가실 거예요? 엄마님. 지금 집입니까? 무슨 맛 나는 맥주 아닌데? 내 고구마. 지금 고구마 돈가스 시켰는데 치즈 돈가스 나왔대요. 응? 엄마님 주무세요. 아 이래야 돼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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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님 엄마님 왜요? 덕후님 도배하시면 안 돼요. 덕후님이 어머님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반복 채팅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덕후님. 아시겠죠? 한 번쯤은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채팅이 훅훅 넘어가 버려서. 엄마님이 일하러 가셔야 되는데, 또.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전화. 뭘 안도 안 쳐. 한혜씨 이쁜 채팅. 저 지금 현기증 날려고 그러거든요. 탄핵. 코로나 멕시코 맥주 짱. 탄핵님 팩포. 거의 다 먹어가네요. 거의 다 먹었죠 이제. 감자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살 녹아. 한혜찡, 학원 재밌습니까? 다닐만 해, 유? 감자 맛있지. 예. 짱맛, 짱맛. 쌤님께서 갑자기 치즈 소세지 기름이 생각이 안 나서 검색해보느라. 어떤 치즈 소세지요? 어떤 거요? 코로나요? 비싸죠. 6,000원 합니까? 아니요. 6,000원 이상이에요. 7,000원. 많이 비싸네요. 도콩이 한 병에 7,000원 받는데요. 맞아요. 일반 맥주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어요. 맞아요. 네? 햇쌤님께서 와빠 같은 데 가서 혼자 가서 16만원치 먹어봤다고 했는데 16만원치 카스를 드셨대요. 한 병 마시고 화장실, 한 병 먹고 화장실, 한 병 마시고 화장실. 아, 탄에 와봐 모르니까. 와봐. 와봐. 맞잖아! 뭐 아니면 뭐 하이트? 하이트? 아유 그걸 알았어요. 디 맥스 현이 언니는 저 산토리 한 번은 재밌는 얘기 한번 이건 재밌는 얘기긴 한데 우리 가족끼리 한번 모여서 밥 다 먹고 네. 2차로 그 뭐지? 아 맥주 창고 같은데 아시죠? 맥주 창고 맥주 창고 같은데 그 음료 냉장고가 쭉 있고 거기에 맥주가 가득 가득 들어있고 네. 그 잔들 유리 잔들이 들어있고
근데 가격이 다 붙어져 있, 가격이 표기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랑 많이도 있었어요. 많이도 있고, 여동생, 네. 여동생이랑 여동생 또 이제, 신랑이랑 다 오르러 갔단 말이에요. 밥 먹고 또, 거기서 갔는데, 우리는, 네, 세계맥주 파는 술집. 응, 맞아. 세계맥주 파는 술집. 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와바잖아요! 아니, 이름은 다른데 말아. 맞아요. 엄청 많아요, 종류가. 종류는 많은데, 와보아, 와보라고 그냥 만든 이름이에요. 브랜드 이름. 그냥 상호 이름, 가게 이름. 왜? 하네. 와봐, 뭔 줄인 말이죠? 와, 이런. 삐바. 원장님, 왜 그래, 나한테? 아, 그냥 오빠라고 불러요. 예쌤님. 제이님이라고 불러주길 바래요. 제이 오빠. 아, 근데, 봐봐. 이제, 많이는, 네. 아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 맥주를 가지고 왔고, 아, 그냥 네. 뭐 편한 대로 마셔. 근데 2차는 이제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제 동생이요. 계속 꼭대기 있는 맥주를 갖고 가져오는 거예요. 3천원, 4천원, 5천원, 6천원. 만원짜리, 만원 넘는 만원짜리 맥주를 자꾸 들고 와가지고. 진짜. 뒷골이 땡겨가지고, 아! 80만원 나왔다고요, 제품님? 그러면서도. 네. 다른 사람한테도 그거 막 권해주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는, 아니, 그것도 비싼 맥주는 조금밖에 안 들었더라고. 양이 너무 작아요. 병도 작고. 그쵸. 근데. 거기가 또 지 아는 데라고, 아는 데라고. 사장님 잘 아는 데라고. 자기 집 근처로 갔었거든요. 근데. 아, 그 입가심하러 이제 맥주 한잔 먹으러 갔는데 네. 세상에 안주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더니 막 안주를 막 몇 개 시켰죠 막 세 개 세 개 안주를 갖다 이거 주세요. 배불러 죽겠는데. 아니야 딴데 건대 제 동생이 건대 살거든요. 네, 건대로 갔었어요. 안주 세 개가 막, 오늘 밥 진짜 많이 먹고 배불배불해서 나왔다니까요. 나와서 2차 와서 맥주 네. 마시면서 간단히 마시면서 얘기하러 왔다니까. 산액 수주. 그래가지고 계속 위에 있는 거 뭐 비싼 거 막 꺼내 먹길래 내가 일찍. 야. 왜? 죽고 싶나는. 왜? 야. 아, 이거 마실 거야. 야. 이거 먹을래. 끝까지 먹었어요. 이번에 이거 먹어봐야지. 아, 이거 먹어야지. 아, 정말 많이 때문에. 많이 때문에. 사투리를 써야 되는데, 사투리 못 씁니다. 근데 되게 착한 게, 제 동생 그 남편, 그 신랑은 되게 좀 약간 착해요. 네. 나중에는 많이 하고, 많이는, 뭐 먹었죠, 너? D. 하이트 D요, 하이트 D. 톡 쏘는 거. 그 탄산 강한 거 있죠? 그 냉장고에서 맨 밑에.
뭐 딱히 제가 맥주 맛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원래 먹던 거 그냥 먹었습니다. 비싸기도 하고. 전 원래 마시는 맥주가 있는데요. 마시는 맥주가 있는데요. 단계를 낮춰서 마셨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기절할 뻔했어요. 그치. 그렇게 골라야죠. 매쟁. 매쟁하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있어. 마시는 맥주 뭔데요? 그게 무슨 말이야? 뭐예요? 탄핵. 퀵뷰 써도 화질이 저화질이네, 이 방은. 아닌데요? 아니에요. 눈을 좀 더 크게 뜨세요. 네, 눈 크게 뜨고. 잘 보여요. 제가 지금 메아리마님 째려보게요? 안 째려보게요? 마음을 여세요. 맥주 뭐 마시냐, 누구? 지목 주어를 써줘야지. 아, 나 약간 전투민족인가요? 왜 이렇게. 전투민족. 아, 내가 원래 마시는 맥주? 저는 코로나급 이상. 코로나급 이상. 아, 제인이? 고맙습니다, 해뚜콩님. 감사해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코로나도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이제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얼마 전에 딱 마셨는데 여전히 X자 젓가락질을 하면서 사인다. 정말 칭따오 괜찮던데요. 칭따오, 칭따오, 칭따오. 저는 좀 맥주는 좀 약간 싹싹한 게 좋더라고요. 젓가락질. 저는 그래서 아사히, 삿포로 뭐 그런 거 좋아합니다. 코로나에 레몬 넣고 먹으면 맛있긴 한데요. 네, 너무 뭐든 너무 많이 먹. 뭔 말이야? 코로나엔 맥주가 필수라고 이슬님? 무슨 말이죠? 이슬님 졸려요? 무슨 말이죠, 이슬님? 코로나엔 맥주가 최고. 무슨 말이에요? 나 갑자기 읽다가 뭐 어떻게 된 거지? 해명하십시오. 이슬님 닭발 먹고 해로. 네? 이슬 두콩님께서 KCB. 아, 어이가 없네. 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네요. 네? 다른 맥주랑 다 같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코로나 안주가 혹시 맥주입니까, 그냥? 일반 맥주? 아니, 나 이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코로나의 맥주가 필수죠? 아, 우리 이슬님 웃기네요. 우리 이슬님 재밌어요. 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하고, 그쵸? 한해쯤 코로나 바이러스 있습니다. 코로나 있어요. 저만 운영 다 끝내주세요. 뭘 끝내? 조만이. 근데 갑자기 진짜 맥주 얘기나 코로나 얘기하는 거. 이거 레몬청이 시작이에요. 네. 이거 레모네이드가 시판이야. 이게 시작한 거예요. 레몬. 맥주에 요거 한 숟가락 넣어서 드시면 맛있다고 이제 그 카프리.
벌써 다 드셨어요, 두콩님? 와, 빠르다. 와우, 와우. 그, 있잖아. 김밥천국은 안 가긴 하는데요. 정말 어디 놀러 왔을 때나 외딴 지역에 갔을 때 먹을 데가 없으면 그냥 김밥천국 갔을 때 급할 때. 네. 이것저것 먹고 싶을 때, 이것저것 먹고 싶을 때 김밥천국 가긴 하는데요. 가면, 치즈 돈가스 있잖아요. 치즈 돈가스. 근데 거기서 나 이렇게 난 치즈 돈가스 이렇게 안 땡기죠. 그쵸, 좀. 치즈가 가짜가 너무 많아서. 네네. 근데 꼭 많이는 그걸 시켜 먹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딱 한 덩어리 뺏어 먹어요. 제가 달라고 하기 전까지 잘 안 줘요, 많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아서 드시겠지, 저는. 어머. 알아서 어머. 먹겠지.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이동님?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순이 뺏어먹는 거 제일 싫어하네. 달라고는 안 해요? 주면은? 아, 덕후증은 퍼주는 스타일? 이도가 당신한테 주면은 먹어? 근데 많이는 제 거 잘 뺏어먹어요. 주면 고맙다. 아. 제이님이 많이 마댕이찡 취했냐 물어보면서. 카레찡이. 덕꼬찡이 저랑 같이 드실래요? 저도 뺏어먹는 거 싫어. 아, 타네도 뺏어먹는 거 싫어해. 너는 어때요? 저는요? 네. 저도 일단 원래는 제 거를 잘 먹습니다. 제 것만. 형 이거 먹어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 잠깐만요. 먹어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아 나 웃겨 정말 재밌는. 아니 제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 끝나고 장 보러 가잖아요. 근데 배가 너무너무 고플 때는 중간에 간식을 하나씩 사먹어요. 사먹는 보통 분식을 많이 사먹잖아요. 근데 제가 떡볶이 이런 거 좋아하니까 중간에 어묵이랑 떡볶이 이런 걸 사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장을 보고 이게 뭐 길고 무거운 걸 놓고 먹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프잖아요. 고파서 막 먹는데 많이는 좀 빨리 먹잖아. 빨리 먹고 많이 먹고 계속 먹고 영원히. 근데 같이 이렇게 막 먹었어. 한 접시에 주잖아. 한 접시에 따로따로 안 주고 한 접시에 주잖아요. 나는 힘도 없어서 그냥 천천히 이렇게 먹고 천천히. 많이는 이렇게 먹어요. 그냥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 두 분이서 친구랑 이렇게 먹었는데 다 그냥 서로 니네 할 거 없이 한 개 한 개 하지 말고 그냥 먹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어묵 하나, 떡 하나가 남았어요. 오뎅 하나, 떡볶이 하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좀 미친 거 아니야? 타네? 난 떡, 무조건 떡. 그럼 저는 둘 다 양보. 아, 해뚜콩님은 다 양보? 마지막 한 점 먹으면 살찐. 전 다 좋아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보여드려야 돼요. 난 이제 두 조각 남았길래, 어? 나 떡볶이 먹을까? 오뎅 먹을까?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니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마니가요, 떡 찍고 오뎅 찍고 자기 입으로 쏙! 근데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저 반발할 거 있어요. 뭐요? 뭐 반발입니까? 넘어가요. 맞잖아요. 사실이잖아. 사실은 맞잖아요. 넘어가야 돼. 그만 붙이면 더 재미없어요. 나중에 붙이세요. 나중에 언제 붙입니까? 나중에 이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분 때 아, 녹화 중이에요. 자 녹화니까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입은 조댕이나 하시거든요. 반박하세요, 반박하세요. 지금 하세요. 근데 쌤님께서 둘이 접시에 나눠서 먹어요. 근데 보통 할매들이 그렇게 안 줘요. 아줌마들이 그쵸? 그렇게 안 줘. 하나에 다 몰아주죠. 그렇게 안 준다고. 반박하나요? 무슨 말이에요? 저도 반박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평소에. 일단 녹화 이렇게 하죠. 왜요?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